이번 주에 수요일에 고2들을 받아 삼은 수업을 해보니까요. 고2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2들이요. 지금 고3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어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이렇게 얼굴이 노안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원래 인간이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매를 맞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매 맞는 모습을 바로 직전에서 보고 있을 때죠. 그지? 그래서 지금 고3들은 이미 굳은 살이 많이 배겼는데 고3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마음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고2들이 엄마와 함께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선생님이 딱 물어본다고 여기도 한번 물어볼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표 대학이 어디니? 예,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서울대 연고대요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이미 별로 없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생하게 지켜본 엄마를 옆에 두고 차마 서울대 연고대요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럽지. 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11월 모의고사를 꼭 보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를 혹시 알고 있어? 그 시험 범위를 확인해 보면 A형은 수원 수학적 귀납법, 알고리즘까지이고 B형은 수투상까지야. 교육과정 평가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이제 3분의 직접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 중에 3분의 1도 채 하지 않은 시작에 있는 학생들이야, 명백히. 그런 시작에 있는 학생들이 목표 대학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스카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이유는 누구도 없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물어봐.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디 가고 싶었니? 그러면 그땐 스카이였죠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때 꿈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 얘기 좀 해보고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건데 꿈이야. 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어. 그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다라고 치부해버린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에서 발표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이 꿈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는 과학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야. 내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라 저런 인생 철학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학 의과대 교수 렉스텍이라는 교수가 발표하기를 그 외에 저명한 뇌과학자들의 결론을 내리기를 이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왜 꿈을 꿔야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인간이 나는 스카이에 합격하여 사회의 리더가 되는 시작점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꿈은 인간의 전두엽 중에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대. 그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저장이 되고 그 미래 기억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내 모든 세포는 현실의 나와 미래 기억 속의 나의 차이를 오류로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나 그 분야에서의 남다른 지혜, 끊임없는 노력을 발현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오류가 없어지다가 어느 날 그 현재의 나와 미래 기억 속의 내가 일치되는 순간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발표했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수학은요. 그냥 1등급을 받기 위한 수학 얘기가 아니라 정말 최상위 100점을 받기 위한 수학 얘기야.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건 진짜 이 개념까지 이해하긴 내가 너무 힘들다. 아 적당히 타협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선생님 얘기가 지루해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도 꿈을 꾸고 노력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 어느 날 일치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야.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5년 수능 수학 영역의 키워드를 지금 얘기할 텐데 수능이 원하는 키워드는 딱 세 개야. 수학에서 수능이 원하는 키워드는 딱 세 개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본질적 개념, 두 번째 개념적 접근법, 세 번째 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수학적 언어의 이해라는 건데 이 본질적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난 개념은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어떻게 개념을 알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수학책에 있는 수학적 정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증명식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2점, 3점짜리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개념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최상위를 꿈꾸면서 지금 얘기하는 저 본질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해했다는 증명식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우리 수학 교과서에 있는 수학적 정의 밑에 있는 증명식은 그 수학적 정의가 만들어진 그때에 그 식 자체가 품고 있는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이 아니야. 그 증명식이 만들어진 건 수학자의 머릿속이란 말이야. 어떤 현상을 보고 아 이거다라고 그 수학식을 만들어내는 수학자의 머릿속에 흐르던 논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해 못해. 천재의 머릿속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고등부 교과 과정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운시켜준 게 바로 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명을 이해했다 이건 그에 관련된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렇다면 본질적 개념을 안다는 건 뭐냐? 그건 그 식의 진짜 뜻, 식이 주는 의미, 혹은 그 식이 만들어진 이유, 그 식이 만들어질 때 수학자 머릿속에 흐르는 그 논리,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왜 수능에는 그럼 왜 그 본질적 개념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수능을 누가 내지? 누가 내? 현직 수학과 교수들이 내. 현직 수학과 교수들은 매일매일 수학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우리 교과서의 수학적 식을 딱 보면 밑에 증명식이 보이겠어? 그 식의 뜻이 보이겠어? 뜻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요, 수능 문제는 2점, 3점, 4점 모두 강력한 본질적 개념을 품고 있어. 수학과 교수들이 한 달 동안 호텔에 감금돼서 만드는 2점짜리 문제에 그냥 단순 계산만 넣을 것 같아? 아니야. 본질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적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점짜리는 손으로 풀려요. 가끔 눈으로도 풀려. 3점짜리는 머리로 풀고요. 4점짜리는 쌩 노가다 하면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바꾸자고. 응? 2점짜리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의 모토가 그녀의 수학이 내 가슴에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수학적 정의를 보고 느끼는 거지. 우린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선생님이 뒤에 뭘 보여줄 거냐면 실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난 6평, 9평에 어떻게 녹아났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풀기 위해서 이 키워드 세 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텐데 그런 우리는 앞으로 2점짜리도 아, 이 단순 계산 속에 사실은 이런 걸 숨겨놨네? 본질적 개념 가슴 속에 있는 막 뭔지 알겠냐고 그 본질적 개념으로 3점짜리도 가슴으로 4점짜리도 가슴으로 푼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꼭 지켜줘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까지요 문제를 몇 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약 몇 개의 문제나 풀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풀 텐데 선생님이 직접 세봤어. 그랬더니 2만 문제 혹은 3만 문제까지 풀어. 그 2만 문제와 3만 문제 안에는 모든 기출문제, 문제집 문제, 세상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 아, 선생님 나 공부 좀 안 해요? 그래도 1만 5천 문제는 풀더라고. 근데 그 문제들을 많이 푼 그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본질적 개념 없는 게 없어. 응? 수능에 신유형 문제가 1년에 몇 개 정도 나와? 많이 나오면 하나라 그래, 하나. 그럼 수능에서 본 문제는 전부 내가 풀었던 2만 문제 안에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야. 근데 수능 보고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 엄마 아는데 틀렸어. 너무 많이 했던 말이지. 실수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잘 더듬어 보면 그건 수능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늘 시험 보고 오면 아는 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평소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혼자 문제집 풀 때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혼자 문제집 풀 때 말이야. 풀었어. 어? 틀렸네. 해설지 안 봐.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해.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맞아. 그때 우린 뭘 해? 세모. 그렇지. 아주 당당하게. 아, 아는 거였어. 근데 그 세모를 수능에서도 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 아주 무서운 건데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결과로부터 뭔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그 순간순간의 태도도 같이 배우는 거야. 그 매일매일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푸는 거지. 아 이거 선생님 숙제니까
이거 프로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뭐 이거 수능에 나오겠어? 오늘 하는 게 1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심정으로 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수학적 지식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풀었기 때문에 늘 다시 보면 아는 거 틀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무서워요 그 태도가.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수능 때도 아는 거 틀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의 문제집에 세모를 없애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루 계획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 산을 올라가. 그럼 정상에 오르게 하는 발 있잖아. 마지막 한 걸음 딱 올릴 때 정상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나를 정상에 올려준 거야? 아니야. 입산에서부터 정상까지의 모든 걸음, 모든 시간 그게 나를 정상에 오르게 했단 말이야. 왜 하루 계획표를 만들으라고 하냐면 내년에 수능장에 딱 앉아보세요. 주위가 깜깜할 거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롱핀 하나가 나를 딱 비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모든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그대로 압축되어서 수능 보는 1분 1분이 되어서 지금 내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아주 소름 끼치는 느낌. 내가 그 허리멍텅에 보낸 하루하루가 지금 졸게 만들고 수능보다 졸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의외로 수능보다 잤어 이런 말 많이 들었지? 그럼 엄마들은 아 우리 애가 긴장을 했어요 이러는데 아니야. 1년의 시간이 그대로 투영된 거라고. 그 무서운 걸 니네가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수능 대박은 말이야 아주 정직한 게임이야. 페어플레이야. 절대 대박은 없어. 수능 망한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솔직히 알아. 제가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저 5.45시간을 찾아내고 11.05시간에 정말 꽉 채워서 공부하는지 한번 반성해보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하루 계획표를 세워.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엄청 끔찍할 거예요. 저걸 매일 반복하는 건. 눈을 감을 때 내일이 오는 게 무서울지도 몰라. 오늘처럼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된다고. 꿈을 꾸고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꿈을 꾸고요. 웃는 타임 아닌데. 꿈을 꾸고 그리고 저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보내고 그래서 나와 미래의 내가 만나게끔 꼭 해주기를 바래요. 선생님은요. 7년 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만 7년 전에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 라고 딱 써붙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6년 전 선배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 선생님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니네도 꿈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지금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이런 혼탁한 세상 말고 우리가 만든 세상보다 니네가 만든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함께 힘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했었어. 지금 선생님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지켜볼 수 있잖아. 지켜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꿈을 이뤄가는지.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지켜볼게요.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